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집을 가출해서 서울역 주변에서 거리 깡패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인생에게는 어떤 소망과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부대에 하우스보이로 취직하면서 미군 부대에서 열심히 잔심부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일을 맡기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군의관 레위 폴이라는 군의관이 야, 저 아이를 키우면 정말 큰 인물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정규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정규 학교로 들어갈 수 없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이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잠을 자면서 피땀 흘려서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공부해서 꼭 대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끝에 대입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31년의 긴 시간 동안에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교수로서 봉직하며 열심을 다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양 어린 아이가 그 땅을 밟았으니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겠습니까?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아픈 시간이 있었습니까? 고난의 시간, 절망의 시간, 한국에서부터 참 철저히 외롭고 고난, 낙심된 일이 많았는데 그 땅에 가도 차별과 외로움 때문에 참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 이겨내어서 교수로서 봉직하다가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인종차별을 없앨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어서 워싱턴주에서 하원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당시 유권자들의 97%가 백인이었어요. 97%가 백인인 그 지역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상원의원, 상원의원의 부의장이 되면서 동양 최초로 아주 뛰어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신효범이라는 장로님입니다. 그는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꿈이 생기고 꿈이 있으니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있으니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 역시 참으로 많은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사울 왕에 쫓긴 바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이제는 좀 편하겠지 생각했는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 흘리면서 왕궁에서 도망을 쳤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압살롬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속이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평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들 속에 다윗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것도 너무 큰 아픔인데 그래도 그 아픔을 이기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돌아서서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다윗을 찾아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이 상황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토록 친했던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픈데 다윗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왕이 되고 또 그를 지지하고 충성했던 신하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를 배반하고 떠나고 아들 역시 그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는 이 상황을 돌아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도망치는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을까?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잠잠히 할 일입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비수를 꽂고 있고 충신들이 자신을 향하여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이때가 잠잠히 해야 될 때 맞습니까? 잠잠히 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무리들을 처단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과 위험을 당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사람들을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힘든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맞는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뚝심 있게 서 있는 사람 맞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성도이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뚝심이 없어, 뚝심. 어려움을 만나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오늘 다윗은 잠잠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냐 다윗아, 너의 믿음은 나를 감동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쫙 도와주시면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딱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면서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격려하고 있는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구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다윗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나마 자유도 있었는데 왜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애굽 땅을 떠나게 해서 우리를 고생케 하느냐라고 말하며 모세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니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나의 영혼아라는 그 영혼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성도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명확해집니다. 철랑철랑되면 하나님의 계획함을 알 수가 없어요. 막 움직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요새이시고 내 인생의 산성 같은 엄청난 분이시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다 아시잖아요.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우리 인생에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이론으로 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뚝심을 딱 가졌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된 마음을 가지고 뚝심 있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에 응답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보라고 말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지면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자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고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다윗은 쫓긴 바 되면서도 고백합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을까. 비록 쫓긴 바 되는 도망자 신세지만 다윗의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죽겠습니다. 내가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내 인생에 암덩어리가 가득하니 어찌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너무 불투명해서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고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안 돼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훗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되살려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자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힘과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인생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고백과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 모든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떤 것인가? 오늘 다윗이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서서 그때 어려웠던 시간을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덩어리가 내 속에 있었던 사람이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멸망치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병이 들었으면 병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침받은 사람의 말은 내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크게 와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픔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웃기고 있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질병을 주셔서 그 질병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그 질병과 아픔 속에서 고민하고 고독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격려와 소망과 위로를 해야 될 역할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 부도가 났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물질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로 허덕이고 낙심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난 중에서도 내 삶을 이끌어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힘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치료하고 회복했는지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연약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같이 해볼까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을 만나면서 사춘기를 보내고 또 인생에 결혼을 해서 갱년기도 보내고 우울증도 생기고 열등감도 생기고 이런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위로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런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백성들은 압살롬의 통치 아래서 참 억눌려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 세상의 힘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자꾸 악한 세력들이 자신의 마음을 누르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생각해서 그리로 마음이 바뀌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시시로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언제 토를 합니까? 내 속이 좋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항상 토하여서 모든 구멍이 뻥 뚫리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토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며 살라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은 모든 환경, 장소 상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좋은 의사 만나야 되는데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성분들은 우울한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이 우울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까?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울한 마음도 떠나갑니다.
열등한 마음도 떠나갑니다. 낙심된 마음도 떠나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질병도 반드시 옵니다. 감기도 걸립니다. 예수 잘 믿어도 감기 걸립니다. 아이고,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감기? 감기 걸린다니까요. 걸립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우울증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이런 많은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자녀들도 사춘기 합니다. 예수 잘 믿는 나도 갱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일들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 다윗이 기도하니까 승리했거든요. 백성들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힘든 일을 만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킬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만난 사람 아닙니까?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 줄 거야,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백성들을 향하여 고면하면서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8절 후반절을 볼까요? 8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금까지는 나의 피난처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공동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자기 자신의 신앙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일깨우고 무가치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신앙적인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는 영적 지도력이 다윗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요,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우리 의지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사깁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사깁시다. 그래요.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낙심한 상황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매일 사기치고 다녀요. 그런데도 엄청 잘 살아요. 아, 저 사람은 늘 불평불만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참 잘 돼요. 그럼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참 못 써.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이뤄놓은 재산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백성들도 그런 마음 속에 있을 것이라고 다윗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의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아멘. 사람은 입김이다. 입김이다 이게. 그리고 인생은 속임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속임수라니, 150년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가 속임수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인생은 속임수고 사람은 입김에 불과하다. 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울에 달면, 이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더 가볍다. 여러분, 아무리 불의한 사람들이 강한 힘으로, 능력으로, 악인들이 아무리 강한 능력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잠시 반짝하다가 가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작아. 그런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그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럽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불의하게 힘을 다해서 정권을 잡았던 압살롬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짝반짝해서 엄청난 나라의 부귀와 영광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정권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들은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11절에도 보니까 권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이 다윗을 다 미워하고 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다윗이 힘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불의하게 방법으로 불의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열심히 불의한 방법으로 이룬 모든 것으로 행복하게 까르륵 까르륵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 하나님,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오시고 저들은 까르륵 까르륵 그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눈물 흘리며 눈물의 빵을 먹으며 낙심 가운데서도 뚝심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승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50세까지 살아가야 될 분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도 짧아. 아이고, 150세까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짧은 인생이에요.
또 지금 있는 어린 아이들은 200살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치 있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며 하나님께 세움 받아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